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요 39번 테마는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는 뭐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출제 1순위고요.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거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올해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여러분요,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 납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자,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 중에서 먼저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 마이너스가 생긴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것은 뭐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지문에. 자,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예정신고 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 납부와 마찬가지로 요건을 갖추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뭐 예정신고는 분할 납부할 수, 확정신고는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예정신고 납부는 분할 납부할 수 없다. 이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참고적으로 봅니다. 파생상품이나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하고요. 자, 예정신고 납부라는 경우에, 여러분 봅니다.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수시부가 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여러분, 앞에서 예정신고 납부할 때 수시부가 한 세액이 있어요. 앞에서 낸 세액이 있으면, 세금이 있으면 당연히 이걸 빼고 공제하고 납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낸 세금이 있으면 빼고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할 때 수시부가 한 세액이 있다. 앞에서 그러면 그걸 빼고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31회 시험 때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는데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는데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등 원칙적으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예정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자,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 바꿔놨는데 분기 아니에요. 양도일로부터 2개월도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래서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만약에 음력 1월 25일인데 양력으로 환산해서 1월 25일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예정신고기한은 언제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3월 31일이 예정신고기한이 되겠습니다. 3월 아이고, 자, 3월 31일이 예정신고기한이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다.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는, 자, 포인트는 이거,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자, 그러면 대금 청산일이 4월 10일이고, 허가일이 만약에 5월 4일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자, 4월 10일 대금 청산일이고 5월 4일이 허가일이다. 그러면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을 때요. 만약에 이때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잖아요. 양도일이 속하는데 말일부터 2개월이네. 이렇게 하면 4월 10일 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양도세를 예정신고 납부를 했어요.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를 못 받으면 다 꽝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낸거 돌려줘야 되고 돌려받고 골치 아파지니까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그래서 7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입니다. 만약에 법령의 반대속으로요, 만약에 법령의 반대속으로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자, 이럴 때는 허가받아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으니까 이런 때는 이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을 때는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걸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 출자 지분은 빈번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몰아서 합니다. 그래서 자,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요. 그래서 상반기에 만약에 3월달에 부동산, 주식을 팔았다, 상반기에. 자,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자, 반기 말일은 6월 30일이죠?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8월 31일이, 자, 주식은 예정신고기한이 되고, 하반기 주식을 팔았을 때는 반기 말일, 12월 31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분기가 아니고, 주식은 달도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됩니다. 부담보증이요. 아,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다 했는데 작년 31회 시험 때 정답지문 아니었지만 나왔습니다. 부담보증의 경우에 우리 증여자한테는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부담보증이 없이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죠. 그때
부담보증의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요 3개월.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요것만 몇 개월이요? 3개월. 요거 주의합니다. 그래서 부담보증의 시에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전 정확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지 요거 분기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하고요. 양도일로부터 2개월도 아니고요. 자,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보증은 3개월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여러분들 교재 어디냐면 328페이지로 338페이지로 갑니다. 338페이지. 자, 여러분 이 신고기한에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를 구별해서 자,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40, 20, 10% 자,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6%. 납부지연가산세가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납세 고지 전에, 고지서 발부 전에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0.06%로 적용되죠. 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혜택 없습니다. 옛날에는 예정신고가 임의적이어가지고 세액공제혜택도 있었는데 지금은 세액공제혜택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안 하면 가산세고 했다 해도 세액공제혜택은 없습니다. 확정신고 납부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확정신고 납부인데요. 자, 확정신고 납부는 보시면 자, 얘도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확정신고 납부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하여야 되는 거고요. 자, 확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자, 예정신고 앞에서 산출세액 또는 결정정정한 세액 또는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이 포인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아까 예정신고 때도 그랬지만 수시부가한 세액이 있다. 앞에서 낸 세금이 있으면 당연히 이번에는 공제하고 빼고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자, 확정신고 납부할 때 앞에서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이 있다거나 수시부가한 세액이 있다거나 자, 그럼 그걸 공제하고 나머지만 납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제하여 납부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같으면 허가일,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하는 그 과세기한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포인트입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요. 확정신고 납부를 하더라도 세액공제혜택 없습니다. 자, 여러분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예정신고도 하고 확정신고 해야 되는 거냐? 자,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금 계산 달라질 경우인데 뭐하러 또 다음 연도 확정신고를 또 해요? 자,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갑이라는 양도자가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자, 이때 만약에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이 만약에 양도소득 금액이 4천만 원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했어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를 또 해야 돼요? 아, 뭐하러 또 해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정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유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액과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하여튼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것도 또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이 사람이 또 이때 같은 연도에 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어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인세예요. 합산과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누진세율 대상이면 과세표준이 이만큼일 때 세율 이만큼 정도되는데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용받아서 세금계산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것을 합산해가지고 자 7천으로 합산해서 만약에 합산해가지고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요.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어요. 그럼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져서 세금계산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마지막에 예정신고할 때 이것을 합산해서 했어야 되는데 합산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만 그냥 예정신고를 합산하지 않고 자 보세요. 이거 합산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만
예정심고를 또 했어요. 그럴 때는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금 계산 달라지는 이럴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정신고 했는 원칙은 했던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을 때는. 근데 자 뭐하러 바쁜데 또 해요. 자, 안 해도 되는데 다만 누진세율 정대상 자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다거나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그런 것을 합산해서 예정신고한다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자, 확정신고를 불이행하면 당연히 가산세가 정됩니다. 자, 예정신고 납부에 정되는 가산세와 동일해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그 다음에 납부전 가산세 1일 0.05%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환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가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가요. 네,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예정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의 한정에서는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예정신고를 불성실해서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이만큼이 적용됐어요. 근데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확정신고 납부 시에도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 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정신고 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면 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50%를 감면해줍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서로 남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떤 관계냐면 남남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정신고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습니다.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불이행했습니다. 불성실했습니다. 자 그러면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했다고 해가지고 확정신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에요. 예정신고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요 가산세는 적용돼요. 자 다만 이제 예정신고 불성실에서 다음 연도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요 무신고와 과소신고 가산세 요거 몇 프로예요? 요거 50%를 감면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을 파시면요 반드시 양도를 속한다 말부터 2개월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가산세예요. 자 이렇게 근데 다만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50%를 깎아줘요. 그러니까 그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 예정신고 하셨죠. 물론 부동산을 파시면 무조건 예정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안 했다 그러면 반드시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라도 이행해야 한다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요 이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중에 따른 가산세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선 테마에서 자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요 증축은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한계 환정에서 건물 신축 증축하고 나서 그 신축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 몇 년 내? 5년 내 건물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감정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몇 프로요? 5%에 해당 금액을 자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5% 가산세 적용한다는 거. 자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이 규정은 이 가산세 5%는 적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 내용들은 뭐 그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편하게 보시면 돼요. 이제 중요한 내용들 다 봤고요. 결정과 경정 우리가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고 하고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잘못 신고한 거 과세권자가 고치는 걸 경정이라고 합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결정 경정 방법을 보시면 우리가 납세지 관할 세무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평가세액을 결정 경정할 때 무엇으로 한다? 실거래가액에 따릅니다. 자 기준시가에 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니고 자 결정 경정할 때도 실거래가액에 따라야 한다는 거. 실거래가로 계산한다. 다만 확정신고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등기법 중에 따른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요. 자, 결정이 가능하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래 신고하면 다 그게 등기부에 등재가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그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합니다. 근데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질 수 있어요. 예, 이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른 거래 가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 가격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의 신고 가격이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관할 세무상에 확인된 실거래가로 이제 경정 고칠 수 있고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읽어봅니다. 추계주사 결정 경정은 앞에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앞선 테마에서 했습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로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 부가세는요.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습니다. 뭐 지방소득세 부과된다 그러면 틀려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양도세 부가세목은 없어요. 근데 다만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는데 다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되기도 한다.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다. 자,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라는 거꼭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중요한 내용들을 봤고 세목별 분할 납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냐면 자, 240페이지입니다. 분할 납부를 봅니다.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는 납부할 때 얼마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250만 원 초과할 때. 근데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초과할 때. 양도세는 그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우습죠? 분납기한,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내 분할 납부, 양도세는 2개월 내 납부기한 지나서 분할 납부입니다. 얼마를 분할 납부할 수 있냐? 재산세, 종부세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400이면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400일 때는 최대 자 15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니까 원래 납기내에 최소한 250 내고 나머지 금액 자 150만 원 분할 납부 가능하고 자 그다음에 종부세 500만 원 이하일 때250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니까 납부할 세액이 400이다. 자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일 때 납부할 세액이 400이다 그러면 종부세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되었으니까 원래 납기내 250 내고 400에서 250뺀 나머지 금액 얼마요? 자, 최대 150만 원을 역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자, 재산세나 종부세나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400이면 최대 150만 원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아이고 제가 모르고 지워버렸네요. 자, 양도세는 보시면 1000만 원 초과할 때할수 있으니까 2000 이하 2000 초과로 나눠서 2000만 원 이하일 때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양도세는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양도세는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600만 원이다. 자, 그럼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냐 그러면 얼마입니까? 자,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납기내 최소한 1000 내고 나머지니까 자, 60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합니다. 자,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1800이면 최대 800만 원, 1200이면 2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합니다. 1000 내고 나머지. 자, 재산세나 종부세는 둘 다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400만 원일 때 둘 다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50만 원. 최대 150만 원 분할 납부 가능하다. 납기내 250 내놓고 나머지 금액이니까. 자, 결론 똑같고요.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자,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700이다. 그러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이 얼마냐? 절반까지 350. 최소한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니까 최소한 절반 내놓고 나머지 금액이야. 양도세는 납부할 세액이 2000 초과했을 때 50% 이하 금액이니까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3600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얼마다? 자, 그러면 최대 얘는 절반이니까 자, 1800만 원까지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예 사례를 딱 외워둡니다, 여러분들. 자, 분할 납부 기준 금액, 분납 기한 반드시 비교하시고요. 자, 분할 납부 가능 금액도 정확히 사례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 물납은 안 되죠? 양도세는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다 그러면 그 당연히 양도 물건 소지다 그러면 틀려요. 자, 거주할 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제출했다. 홈택스로 신고할 때는 이에 입력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보고요.
납세지 관할 세무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시로 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요. 양도세 납부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 최대 분할가능 금액 얼마? 1,000 내고 나머지니까 600만 원이요. 2,000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 금액 분할 납부니까. 납부세액이 3,000이다. 최대 분할가능 금액 얼마? 1,500이요. 2,000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절반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딱 여러분들 사례를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우리가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2021년 3월 8일에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예정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자, 6월 30일입니까? 아닙니다. 5월 30일까지 예정 신고해야 한다, 이런 것들. 자, 다 여러분들이 꼭 다 아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당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 원래 예정 신고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요. 이것도 꼭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에 해당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리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 신고한다. 아니고 부담보증에만 양도리 속한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입니까? 이거 3개월 꼭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같은 것은 여러분 보시면 양도소득세요. 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 옳은 거였는데 2021년 3월 20일에 주택을 양도했고 잔금을 청산했다. 예정신고기한은 양도리 속한데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5월 30일이고요. 확정신고 시 납부 시 납부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 분할 납부. 2,000 이할 때는 1,000 내고 나머지니까 자 600만 원 분할 납부. 맞죠, 여러분들? 2번이 정답이고.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아이고, 1,000만 원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일 때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않는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일 때도 예정신고해야죠.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결성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자, 문제 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는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그렇죠? 산출세액에서는 감면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 빼고 세액공제하고 결정세액을 구하기 때문에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아닙니다. 공제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자, 앞에서 수시부가한 세금 낸 게 있으면 이를 공제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여러분 빼고 나머지만 납부해야 되죠. 자, 꼭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당연도에 누진세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액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에도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하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게 30일의 시험 기출문제였는데 꼭 알아둡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을 이번 테마에서 살펴봤습니다. 꼭 숙지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